쉽지 않은 현장인 것은 확실하고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고 예,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역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는데요. 예, 선배님들이랑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요. 많이 배워가는 자세로 예, 임하고 있어서 재밌게 즐기려고 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전에 SBS에서 헤이헤이라는 작품 할 때 그때 당시 기억도 굉장히 재밌었어요. 너무나 재밌었고 또 그런 포맷의 프로그램이 안 생기나 하고 좀 내심 항상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엔 이 신스틸러가 제작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같이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너무나 뭐 즐겁게 의욕 넘치게 임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요즘 물들어온 박수입니다. 겸손하게 안 드릴 테지만요. 요즘 제가 손대면 됩니다. 네, 제가 무슨 게스트로 나가면 그 시청률이 올라가요. 저도 무서워요. 저 그냥 제 일을 하시길래 제가 웬만한 뭐 어린이 프로그램, 동물 프로그램, 요리 프로그램, 정보 프로그램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. 이건 생전 처음 본 프로그램입니다. 그리고 황영 PD님 정말 당신의 부드러운 카리스마는 정말 함께 가요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이 앉아있는 분들의 포스와 길을 제가 잘 우리 그 연출자와 우리 그 작가분들과 잘 그거를 그대로 시청자분들께 전달되도록 잘 만들어서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정말 기대되고 저도 일원이 돼서 정말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시청률로 이렇게 딱 단정 지어서 예, 말씀드릴게요. 네, 당연해서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저는 한 최소한 7%는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. 예.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하냐면요.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되는 흐름이고 예. 한번
진짜 여러분 보세요. 기사 쓰고 이게 거짓말인가. 분명히 왜냐면 저는 같이 녹화를 했지 않습니까. 여기서 거짓말 이렇게 하고 나서 시청률이 안 나오거나 반응이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저도 사실 딱 하나 걱정되는 게 이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냐인데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분명히 진정성 있는 자기신들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세대를 아우르는 자신들 가족 얘기든 즉 그 작가분들이나 여친분들이 감명하게 그 거기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줬어요. 자신들의 얘기를 할 수 있게. 전 그래서 7%를 바라보고요. 예,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좀 많이 드네요. 사실 뭐 처음에 시청률이 갑자기 막 뭐 나오자마자 뭐 상대방을 제압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. 근데 예? 예, 근데 이제 박성 씨가 워낙 또 기가 있으시고 사실 박성 씨는 저희한테 지금 숟가락 먼저 놓고 있는 거거든요. 예. 처음에 사실 뭐 지금도 분위기가 뭐 저희끼리는 또 제작진도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첫 녹화가 잘 되고 재밌었다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런 분위기인데 사실 뭐 시행착오를 겪어서 조금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나중에는 얼마나 대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까. 사실 그런 기대감이 엄청난 게 있습니다. 예. 열심히 하겠습니다. SBS 연예대상에서 뵙겠습니다. 제 생각과 제가 기대했던 제가 다르다는 걸 발견해서 무척 즐겁습니다. 제가 배우고 또 스스로 모자란 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감사하고요. 또 저희가 하는 저희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즐거워한다면 분명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리라고 생각합니다. 아마 이 마음 그대로 쭉 갈 것 같고요. 또 우리 팀이 서로 뭐 잘하건 못하건 좀 안 되던 뭐 이 서로 다 부둥켜 안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 하나의 덩어리로 정말 꿈틀꿈틀 되면서 여러분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. 기대해 주십시오. 저는 이렇게 작품을 시작하는데 시청률이 안 나와도 총 때밀 사람이 한 명 있다라는 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오늘 알게 됐어. 저희 시인 스틸러를 제가 임하면서 가장 즐거운 건 보통 작품은 캐스팅을 할 때 임시 캐스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연기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서 더 긴장도 하면서 즐겁게 임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시청자분들한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또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되게 솔직한 모습들 그리고 용기 있는 여기 멤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네, 재밌었고요. 저는 사실 제가 작품을 하면서 씬 스틸러라는 조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여기 계신 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씬 스틸러의 욕심보다는 첫 촬영을 하고 나서 느꼈던 건 이 많은 좋으신 배우분들에게 정말 씬 스틸러로 마음으로 연기하는 배우가 되는 게 저한테는 목표로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또 다른 각오로 좀 더 예, 뭐 방송을 욕심낸다는 것보다는 좀 더 제가 배우로서 좀 더 성장되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. 어찌됐든 열심히 재밌게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도 듬직한 수홍이 형을 믿고 예, 열심히 재밌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앞에서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덧붙일 게 없을 것 같고요. 온 우주의 기운과 수홍 선배님의 기운을 합친다면 안 돼! 무난하게 같이 합치면 안 되나? 무난하게 좋은 작품 나오지 않을까. 예,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네.